큰 사람 저기 하는 편이에요. 여기서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데? 이건 뭐예요? 손들 봐. 아이, 이렇게 한다. 이게 안 해도 이렇게. 장애상도 편집이 있었어요? 제가 이제 주문을 좀 받아야겠어요.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오면 이게 좀 돌다가 이게 이제 커피맛처럼 되거든요. 이게 경찰 좋아서 커피 마셔. 우리 집사람이 커피를 이 오려서 마셔야 된다 해가지고 이리 오는데 저기 뭐 커피 드실 분 드링크 뭐 드실 분 있으세요? 드링크? 예? 핫도그. 핫티 하나 드세요. 핫티가 홍차 해보시죠. 홍차. 이건 뭐야? 못 마시는 사람 앞에서 마시는 아이스. 아이스 워터. 아, 선생님이 자기 눈이 맞다는 걸 전해주라고 나한테 보냈어요. 그 와이프가 보냈어요. 나한테 지금 나는 지금 신선호 이건 뭐
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뜯어 먹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 지금 저게 녹화가 되면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녹화가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이거 사실 녹화가 나오면 있는 거죠 말투 왜 하면 안 돼요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뭐다 그럴까 대웅 목사님이라면서 우리 사모님으로 내가 잘못 알아 잠수함이 들어가는데 여기 핵잠수함이 16개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이제 그게 계속 뭐 지금 다 있어요.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게 핵잠수함이 다닐 수 있고 이제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 들어가서 저쪽에 이런 밖에 그러니까 바위로 제가 때릴 때 흡격하면서 이걸 막아버리 했는데 그때는 다 잘했는데 고치는 시설을 이제 그거는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 저도 이제 나중에 배운 거죠 군인학교에서 그거를 쳤으면 미국이 굉장히 대우를 받았는데 그거를 애들이 미스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그 폭격 맞은 배들을 다시 출동시킬 수가 있었어요. 거기가 보여요? 네. 여기 보면 이제 흑삼 이제 배로 출동거든요. 우리도 다시 점친다고. 여기 애들은 지금도 절대로 그 마을에 큰 건물이 없거든요. 2층, 2층 거기는 못 져요. 그러니까 마을에 캐드릭 처치 하나하고 프레스터 신교 교회 하나하고 딱 그것만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캐드릭이고 프로테스탄트지만은
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 사람 꼭 같이 만나서 같이 펠로쉽도 해요. 같이 펠로쉽하고 그다음에 그 프라테스탄 목사들이 거기는 그 엄청나게 그 생활비가 많이 받거든요. 이 사람들 만나면 맨날 휴가 얘기만 해요. 전도 하나도 안 해요. 왜 전도 안 하냐 그러니까 전도세거든요. 가만히 있어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냐니까 그 이사 가면 다 신고해야 되고 교회 가서 결혼 증명서 뭐 다 받아야 되고 애들 무슨 출생증명 침례 증명서 이게 다 이게 필요하거든요. 그것만 해줘도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하냐고 왜 전도를 하냐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 캐드릭하고 그 신교 이런 담이 거의 없어요. 가까이 지내요 이렇게. 그리고 이제 교회가 딱 하나, 그 마을에 하나, 저희 있는 교회, 캐드릭 교회 있으면 이제 캐드릭 프라테스탄 처치 하나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월급제니까 정부에서 월급을 받거든요. 공무원이거든요, 목사들이.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세를 내니까 그때 제가 15년 전에 한 3%, 20% 이렇게 종교세를 내야 돼요. 그러니까 교회 나가든지 하든 상관없이 종교세를 나면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건물도 짓고 목사도 월급 주고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너무 호화롭게 살고 완전히 이제 뭐 하나의 계급 사회죠. 뭐 이제 동네 그냥 좀 뭐 왕초 타고 사는 거죠.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뭐 연설하러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진지장 생리가 없어진 거지. 여기가 이제 진지만 이게 저 촬영장 저 세팅 장소 여기가 요 바로. 저배가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한국하느라고요. 저 3층에 올라가면 그 대게 이제 이렇게 서클이 되어 있어요. 사진도 다 붙여요. 역사에 아주 관심 있는 분들은 볼 수도 있고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요. 네, 됐어요. 여기서 뭐 사진 좀 찍으시죠. 아 정말 천황이 정말 행복한 데입니다. 얼굴 표정들이 너무 굳으셨어. 네 됐습니다.